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실은 거는 그때도 보태식으로 했었나요? 아니 예전에 아니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는 방식을 가르쳐드릴게요. 처음에 이것만 누르면은 전원만 돌았다 나가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시트를 좀 앞으로 당기세요. 맞는 체형에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 정도. 네. 온도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이니까 지금 뭐 더우니까 뭐 21도 22도 이거 알아서 하시고요. 네.
일단 25도가 넘어가면은 히타예요. 응. 예,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고. 응. 요건 끄는 기능이에요. 응. 이렇게 끄는 거고. 응. 키실 때니까 이렇게 요것만 돌리시면 돼요. 아, 저절로? 예. 이거 안 키고? 예. 그럼 요거는 이제 바람 방향. 응. 누를 때마다 바람 방향 바뀌죠. 예. 예. 에어컨은 요거 아니면은. 예. 이렇게 트시면 돼요. 예. 따뜻한 바람은 밑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 그 찬바람은 위에서 나오게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바람 세기. 예. 바람 세기요. 바람 세기. 요건 이제 공기청정 모드. 예. 요거는 내부에서 지금 순환하는 거예요, 공기가. 예. 요걸 끄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습기 많지 않을 때 요렇게 해놓으시면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습기가 제거되거든요. 요렇게 하시면 거고. 평소에는 어떻게? 평소에는 그 매연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하는 게 맞아요. 그거 맞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여기도 열선이고요. 이건 이제 통풍 시트. 예, 통풍 시트. 통풍 시트는 실내 공기를 흡입해서 뱉어내는 거기 때문에 안에가 시원해지면 시트가 더 시원해져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니까요. 기왕씩은. 여기 이제 조수석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한번 가져보세요. 자, 기아, 요게 7단짜리인데요. 뭐, 이건 이제 주차하실 때 하는 피는 주차, 이건 후진. 후진 하시게 되면 이제 뒤에 화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란 거는 닫기 방향이고요. 이걸 한번 틀어보세요. 청색이 보이죠? 네. 청색은 주차 라인이에요. 네. 이게 딱 일치되면은 딱 그 하얀 선 주차 라인 안에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네. 그다음에 빨간 거는 위험하다는 표시니까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주차하실 때. 그다음에 중립.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에서 옆으로 딱 가면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계기판에 지금 드라이브니까 자동이잖아요. 예. 자동인데 옆으로 딱 하면은 1단이 표시돼요. 아, 예. 그건 이제 수동이에요, 수동. 아, 수동. 여긴 자동, 수동. 올릴 때는 앞으로만 당겨주시면 돼요. RPM 3000 전후에 옛날 수동차 같이 한 번씩 당겨주시면 기아가 올라가요. 아. 이건 이제 수동인데, 요거는 이제 언제 사용하시냐면은, 그렇게 사용하실 일은 뭐 많지는 않은데요. 고바이에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이게 수동 쓰시면 연비 더 잘 나와요. 이건 자동이고 이건 수동이고. 그럼 고속도로에 주행할 때는 저기 수동으로다가 일로 해놓고 해요? 아니요, 일로 해놓고 안 되죠. 일로 해놔서 기아 변속을 또 해줘야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위로? 위로 하면 1단씩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하면 1단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주행할 때는 보통 몇 단으로? RPM 3000 전후에, 그 속도에 맞게끔. 아, 속도에 맞게? 네, 속도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냥 공으로 오시면 안 수동으로 해, 자동으로 해놓고 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써서 계속.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시프트 락키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중주차 하실 때 그 N에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네, N. N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시동을 한번 꺼볼게요. 이러면 이제 기아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시프트 락키를 누르셔서 R, N. 아... R, N. 그러니까 딱 갖다 놓으면 차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요게 중립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중립에. 시동을 걸지 않고도? 네. 그게 기아를 움직이는 게, 시동을 끄면 기아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시프트 락키를 눌러서 기아를 중립에다 갖다 놓으시는 게 요 기능이에요. 시프트 락키. 그 다음에 시동 한번 켜볼게요. 여기까지 설명 드렸어요. 네. 요거 트랜섹션 이거 뭐야? 아, 이건 뭐냐면요. 그냥. 이걸 누를 때만, 자, 이거 누르면요. 노멀 모드, 스노우 모드. 모드, 샌드. 아, 이거 눈 올 때. 눈 올 때. 요건 눈 올 때고. 비 올 때. 요거는. 진흙길, 아예 요게 진흙길이에요. 샌드가 진흙길이고, 머드가 그 흙길일 거예요. 아~ 그렇게 하셔서, 맞춰서 운행하셔도 되고요. 아, 이거는 평상시에는, 겨울 때는 좀 좋겠다, 그쵸? 예, 평상시에는 그냥, 그냥 노멀에다만. 노멀에만? 노멀에다만 쓰시고, 에코에다 놓으시게 되면은
그 저기 뭐죠? 연비가 제일 잘 나오게끔 얘가 알아서 해줘요. 잘 해주는데 스포츠 모드는 고속도로에서 쓰실 때 스포츠 모드 쓰시면 되고요. 스포츠 모드 쓰시면은 얘가 출력이 3%가 증가돼요. 아. 그래서 힘이 더 좋아지니까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갈 때는 스포츠 모드를 쓰고 가야 그렇죠, 되겠네. 예. 네, SUV를 안 타봐서. 그 다음에 에코 모드는 연비를 제일 잘 나오게끔 하니까는 그냥 봄, 가을, 여름에는 쓰셔도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가급적이면 에코 모드는 쓰지 마세요. 에코 모드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엔진 온도거든요. 엔진 온도가 1시간 이상 가열 돼 있을 때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에코 모드를 쓰시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비는 잘 나오는데 겨울철에는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겨울철은 피하시고 그냥 평균적으로 여기 노멀 모드에 갖다 쓰시면 돼요. 노멀 모드. 이거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한번 움직일 때마다 드라이브 모드 한번 누르면 또 트랙션으로 가거든요. 예. 거기서 움직여 보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환경에 맞게끔 운전하시면 돼요. 아, 그다음 이거 누르면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스노우 모드 샌드. 예. 왜 안 움직여 근데? 그러니까 샌드는 모래길이고 모드는 진흙길이에요. 그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예, 그리고? 좀 다르네. 예. 예.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모드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네. 이 사이드. 이건 사이드고. 요까지 이제 설명 드렸으니까 요거 이제 프론트 열선. 프론트 열선이라고 해서 앞에 스키 찼을 때 이거 누르시면 스키 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리어 열선. 예, 뒤쪽 스키 찼을 때 예, 누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하이패스인데요. 여기다 끼시는 거예요, 여기다. 아, 네네. 여기다 끼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와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잘못 끼시면 또 그 음성 멘트가 나올 거예요. 잘못 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선불제, 후불제 다 가능하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카드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선불제 들어가 있으면 카드 잔액까지도 금액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볼륨. 음량 4, 음량 0, 음량 6, 음량 2. 예,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운데다 놔야지 문 열면은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요. 요 가운데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쪽은 라디오예요. 라디오. 라디오? 주파수는 여기 소리고 주파수는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요. 만약에 107.7을 듣고 싶다. 그 이걸 눌렀다 떼면 별표를 눌렀다 떼면 즐겨찾기예요. 아, 즐겨찾기. 네. 이렇게 요게 입력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셔가지고 원하시는 방송을 선택하시면 여기 메모리 해놓으시면 돼요. 즐겨찾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95.9 95.9 즐겨찾기 이렇게 뭐 입력되잖아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AM도 바꾸셔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라디오고 미디어는 뭐냐면요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USB에다가 음악을 저장하셔가지고 여기서 들으실 수 있는 게 요 미디어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핸드폰을 연결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전화 오면은 요 기기 연결 셋업에서 모든 걸 조작하려면 셋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잠깐만요. 일단 내비게이션 조정부터 해드리고요. 전화번호, 예. 그 블루투스 좀 활성화시켜주시죠. 제 거? 예. 첫 운전을 해보겠습니다.